자, 36번부터 39번까지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6번은 뭐냐면 강도가 암호화되는 방법은 상대성이다. 상대성 때문에 강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이 얘기는. 말이 좀 어려서 그렇지. 자, 볼까 한번? When a change in the environment. 자, 수식이지? 환경에서의 변화가 발생할 때 There is a relative increase or decrease. 상대적인 증가 또는 감소가 자, 이게 있다지, 있다. In the rate. 어디에서? 속도에서. 속도에서 상대적인 증감이 있다는 거야. 자, 어떤 속도? Neurons fire. 뉴런들이 발화되는. 뉴런들이 발화가 딱 되는 그러한 속도에서의 증감이 있다. 자, 그것은 하고, 에디치는 S 빼면 안 돼. 반드시 외워야 돼, 여기. 자, 위치는 컴마 뒤에 위치니까, 계속적이니까 대수는 못 받고. 위치는 앞 내용을 받기 때문에 단수가 되는 게 맞고. 다 외워두면 돼. 그것은 하고 해석하면 돼, 해석할 땐. 그것이, 그, 강도가 암호화되는 방식이다. 강도가 암호화되는 방식이다. 자, 이게, 이 글의 핵심이야. 자, furthermore, 게다가, 뭐, in addition하고 비슷한 말이지. 게다가, relativity, 상대성은 작동한다. 작동한다. To calibrate our sensations. 조정하기 위해 우리의 뭐를? 감각을. 예를 들어, if you place one hand, 네가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 말이 좀 어렵잖아. 여기서 알아들을 수 있어. 자, 만약 네가 놓는다면 one hand, 한 손을 in hot water, 뜨거운 물에 and the other, 다른 손을 in ice water, 차가운 물에 for some time, 얼마 동안 before emerging them, 그것들을 둘 다 담그기 전에 이건 손을 얘기하는 거지? emerge는 담그다. 전치다니까 ing가 오는 거 맞아. 알았지? 그것들을 둘 다 담그기 전에 into lukewarm water, 미지근한 물에. 담그기 전에 한쪽은 뜨거운 물, 한쪽은 차가운 물에 넣어. 자, 이렇게 하면 you will experience, 너는 경험할 것이다. conflicting sensations, 상충하는 감각을. 뭐이? 온도이. 그렇지, 당연하지. because of, 전치사지. 문장이 오면 안 돼. 오브가 빠지면 안 돼. 왜? the relative change,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어디에서? in the receptors, 수용체에서의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뭘 기록하는? 뜨거움과 차가움을 기록하는. 얘가 수용체를 수식합니다. 현재 분사니까 당연히 문법적으로 ing 기억해야지. 뜨겁고 차가움을 기록하는 수용체에서의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자, although, 접속 들어갔지. 비록, both hands, 두 손이 are now in the same water. 이제 똑같은 물에 있을지라도 one the other지. 하나는 다른 하나는 할 때 쓰는 거. 한 손은 느낀다. 한 손은 feels. 뭐라고 느껴? It is colder. 더 차갑다고. And the other, 다른 손은 feels warmer. 더 따뜻하게 느낀다. 뭐 때문에? 전치사 또 들어갔지? The relative change.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계속 상대적인이지. 뭐로부터? 이전의 경험으로부터의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자, this process, 이 과정은 뭐라고 불리는? Adaptation, 적응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is one of the organizing principles. 이거는 조직 원리 중에 하나다. 조직하는 원리 중에 하나다. 그치? 어떤 원리야,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원리를 수식합니다. 작동하는, operating. 뭘 통해? 중추신경계. Central nervous system. 중추신경계를 통해 작동하는 조직 원리 중에 하나다. 자, it explains, 그것은 설명한다. Why? 왜? 왜? You can see well. 네가 see well. 잘 볼 수 없는지. Inside the dark room. 어두운 방에서. If 만약 you have come in. 네가 come in. 들어온다면. From a sunny day. 햇빛으로부터.
Your eyes, 너의 눈은 have to become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가 뭐뭐 익숙해지다지. 이게 used랑 똑같은 표현이야. Be used to도 뭐뭐 익숙해지다거든. 자, 네 눈은 익숙해져야 한다. 어디에? 요게 to가 해야지. The new level of luminance. Luminance, 밝기야. 밝기의 새로운 수준에. Adaptation explains. 자, 적응은 설명해준다. Why apples taste sour? 왜 사과가 taste sour, 더 신맛이 나는지. After 뭐 한 후에잖아? Eating sweet chocolate. 달콤한 초콜릿을 먹은 후에. 이게 전치사기 때문에 D, ING가 온 거야. 전치사 D는 무조건 동명사 와야지. 동사 올 때. 이걸 설명해준다. 또 Y에서 목적어 몇 개야? 이게 1이고 이게 2지. 설명한다의 목적어야. 자, 적응은 또한 교통이 seems louder, 더 시끄러운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In the city, 도시에서. 만약 you normally live, 네가 일상적으로 산다면, normally live, 일상적으로 산다면 in the country, 시골에. 자, 그래서 강도가 암호화되는 방법이 뭐라고? 상대성 때문이다. 상대성의 핵심이야. 자, 37번 갑니다. 여기에 주제는 삶의 흐름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거스르고 막 막으려고 하지 말고. 자, when an important change takes place. 자, 중요한 변화가 takes place, 발생할 때. In your life, 너의 인생에서 발생할 때 observe your response, 너의 반응을 관찰해. If you resist, 네가 저항한다면, 이게 저항하나, resist가 accepting the change,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resist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문법. 자, 그것은 뭐 때문이다? 접수사. You are afraid, 네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losing something,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야. Perhaps 아마도 you might lose your position, property, possession or money. 너는 잃어버릴 수 있다. 직위, 재산, 소유물, 뭐야? 그 뭐라고 하지? 돈을. The change might mean that 그 변화가 대디아를 의미할 수도 있다. You lose privileges or prestige, 특권이나 권위를 잃어버린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 Perhaps 아마도 with the change, 그 변화와 함께 너는 잃어버린다. 뭐야? 친밀성을. 어떤 사람이나 뭐죠, 그지? 장소의 친밀성을 잃어버린다. 장소나 어떤 사람과의 친밀성을 잃어버린다는 거네. In life, 인생에서 all these things come and go. These things, 모든 것들이 come and go, 오고 간다. And then others appear. 그리고 다른 것들이 나타난다. 뭐야, 그것은 또한 사라진다. 이렇게. 이 그것이 이 others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계속적 논법이니까 당연히 대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it is like a river. 그것은 강과 같다. In constant movement, 지속적인 움직임 속에 있는. If you try to stop the flow, 만약 네가 흐름을 멈추려고 노력한다면, we create a dam. 우리는 뭘 만든다? 댐을 만든다. The water stagnates. 물은 고인다. Stagnate. 그리고 야기한다. 이 병렬이, 이 S가 여기랑 병렬이요. S가 양쪽 다 붙어야 돼. 야기한다. 압력을 하고. 자, 계속 여기까지가 압력을 수식할 거 아니야. 어떤 압력? Sign은 insiders. 우리 안에 sign은 압력을 야기한다. To learn, to let go. 자, 배우는 것은 이게 주어야. To let go가 목적어. 놔두는 것, 가게 놔두는 것을. 그 다음에 to not cling, 매달리지 않는 것은. 그리고 강의 흐름을 허락하는 것은 이렇게 되니. is to live, 사는 것이다. 이때도 걷기야. 여기도 걷기고, 얘도 걷기고, 얘도 걷기야. 다. 얘가 다 투부정사 세 개야, 이거. 가게 놔두는 걸 배우는 것, 매달리지 않는 것, 강의 흐름을 허락하는 것은 사는 것이다. 뭐 없이? 저항 없이. 즉 뭐가 되는 거야? Being the creator.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of constructive changes, 건설적 변화의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자, 어떤 변화야, 근데? Bring about improvements and widen our horizons. 이게 야기하다거든? 이게 개선하냐, 향상. 향상을 야기하고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는. 향상을 야기하고 지평을 넓혀주는 건설적인 변화의 창조다. 자, 이때 bring 할 때 bring의 선행사가 changes, 복수환영. 여기에 S가 붙으면 안 된다, 문법. 자, 알았지? 여기까지는 설명을 받아들여라. 자, 여기는 뭐냐면 구매 결정에서 중요한 것이 하는 역할과 중추적인 하는 역할이 좀 다르다는 거. 실제는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구매 결정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추적인 것이 역할을 한다는 거. 구매 결정할 때. 자, 이게 주제네. Some resources, decisions, or activities. 어떤 자원이나 결정이나 활동들은 are important, 중요하다. 평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이란 뜻이야. 반면에 또 다른 것들은 pivotal, 중추적이다. 이 중추적이 뭐냐면 작은 변화인데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중추적인 거. 파란색은 핵심이야. 자, consider, 생각해봐라. How to components. 어떻게 두 가지 component, 요소가 자동차의 요소가 relate to가 뭐뭐와 관련이 있다 아니냐. 소비자의 구매 결정과 관련이 있는지. 타이어와 인테리어 디자인. Which adds more value. 어느 것이 더 많은 가치를 더해주느냐. 평균적으로. 타이어다. 자, 타이어들은 are essential, 필수적이다. to가 애잖아, 어디에? to the car's ability, 자동차의 능력에. 뭐하는? 움직이는. 이거 수식이야. 자, 네, 자동차는, 저기, 타이어는 impact. 뭐하는? 영향을 미친다? both가 둘 다 아니요. 안전과, 뭐야? 성능에. 그러나, tires generally do not influence.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여기 L 거 아니냐? 구매 결정, purchase decision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Safety standards, 안전 기준이 보장하기 때문에, guarantee하기 때문에. 뭘 보장하니? 뭘 보장해? All tires will be very safety and reliable. 모든 타이어가 아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걸 보장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야. The differences in the interior features. 그 인테리어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양 있잖아. 우리가 보통 사양이라고 하잖아. 인테리어 사양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인테리어 사양을 설명했지. 최적의 음향 시스템. 그지? 그 다음에 이동식, 그, 뭐야, 그, 거치대. 그 다음에 컵 홀더의 number and location, 수와 위치. 이러한 인테리어 사양의 차이가 likely have far more effect 한 것 같다. 이게 뭐뭐인 것 같다고 훨씬 더 많은 영향. 훨씬 더 많은 영향을 가진 것 같다. 어디에? On consumer's buying decision.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In terms of가 뭐뭐의 관점에서 the overall value. 전반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about automobile, 자동차의. You can't drive. 너는 운전할 수 없다. Without tires, 타이어 없이. But 하지만, you can drive. 너는 운전할 수 있다. Without cup holders, 커플도 없이. 그리고, and a portable technology dock. 그 휴대용, 그, 거치대 없이. 자, 그러나, interior features, 인테리어 사양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 A greater impact.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The purchase decision. 구매 결정. In our language. 자, 우리의 언어로 tires are important. 타이어는 important하다. But the interior design은 뭐야? 중추적이다. 여기도 핵심이지, 이거? 여기랑 여기. 자, 열심히 하시고. 자, 이번 강의 마지막 거, 39.
여기는 아프리카 부족 음악이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in the West. 자, 서양에선 an individual composer. 개인 작가가, 작곡가가 쓴다. The music. 음악을. Long before it is performed. 그것이 공연되기 오래전에. B 플러스 PP니까 수동이지. The patterns and melodies. 그 패턴과 멜로디가, 그다음에 여기가 실시간이요. 우리가 뭐하는? 듣는. 사전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둘다 PPI. PP, PP. 사전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다. Some African tribal music. 자, 일부 아프리카 부족 음악은 이게 주어야. 그러나 result from은 뭐뭐의 결과다고. 요게 이게 동사야. 뭐 단순히 가스가 붙어야지. 뭐의 결과다? Collaboration. 협연의 결과다. 누구의 협연이냐, 근데? 그 연주자들이. 그지? On the spur of는 순간적으로야. 그 on the spur of the moment는 순간적으로. 우리 말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뭐 즉석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순간적으로 하면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의한 협연으로부터 나온다. 협연의 결과다. The patterns 그 패턴들은 얘가 BP요. 이게 수시간이 들려진 패턴이야. 자, whether A와 뭐든 간에지. 여기 O가 있네. 그 패턴들이 그 뭐든 휴지이든 뭐할때그 연주자들이 박자에서 쉴때한 박자 쉴때한 박자에서 쉴때 하는 박자에서 쉴때그 휴지이든 또는 accented 뭐야 강조된 박자든 강조된 박자든 뭐할때 모든 플레이, 자, 모든 연주자가 함께 연주할 때, 이렇든 간에, 들려지는 패턴은, not planned, 계획된 게 아니다. But, not able B지, A가 아니라 B잖아. 계획된 게 아니라 뭐다? 우연히 얻으냐, 우연히 얻은 것이다. 자, when an overall silence appears, 전반적인 휴지가 나타날 때, 어디에서? 박자 4나 또는 13에서, 4박자, 13박자에서 나타날 때, 그것은 뭐 때문이 아니다. Not because니까. 그것은 각각의 뮤지션이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박자, 4박자와 13박자에서, I will rest. 나는 쉴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자, each는 무조건 단수다. each의 수식을 받는 명사도 단수고, 동사도 단수야 돼. 자, red, 오히려. 자, it occurs randomly. 그, 휴지 같은 거지, 쉬는 거. 휴지는, 이 silence는 무작위로 발생한다. As the pattern. 패턴으로. 응? 뭐의 패턴이야? 모든 연주자들의 패턴이구나, sorry. 그것은 무작위로 난다. 얘가 주어네, sorry. 이게 때야, 이? 그, as가 때. 얘가 주어야. 주어. 모든 연주자들의 패턴이 converge on이 어디에 모이다야. 한 곳에 모일 때. 한 곳에 모일 때. 어디에? 그래서 동시적인 휴식에 모일 때. 동시적인 휴식에 모일 때. 자, 모든 플레이어들의 패턴이 동시적인 휴식에 모일 때그 휴지가 무작위로 일어난다. The musicians are probably as surprised as. 동등비교지? 앞에서는 해석하지 않고요. 뒤에가 만큼이야. 여기 만큼. 음악가들은 아마도 놀랄 것이다. 이렇게 돼. 누구만큼? 그 청자만큼. 뭐하고서? 그 휴지를 듣고서. 휴지라는 건쉰걸 얘기하지. 휴지를 듣고서. 4박자와 13박자에서. 아, 이제 3박자라겠나, 거기서? Surely 분명히 that surprise one of the joys. 자, 그런 놀라움은 one of가 뭐뭐 중에 하나 아니야. 여기서 끝내야 돼. 자, of the joys, 그 즐거움 중에 하나다. 여기가 다 수식입니다. 그 부족의 음악가들이 경험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다. in ing가 선생님이 엄청 많이 했잖아.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거. 그들의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